제가 ESFP라고 프랑스 경영대학에서 강의 했습니다. 여기에 시앙스포라고 프랑스 정치대학이 있습니다. 거기 학생들한테 시앙스포에 가서 제가 강의를 했는데 그 학생들 이야기가 다 그렇게 프랑스 파리 있는 대학생들 사이에 그런 여론이 돌았다는 거예요. 잼버리 보니까 도저히 여기다 시키면 안 되겠더라. 젊은 애들끼리 얼마나 잘 알겠어요. 잼버리 이태원 문제가 터져있는데. 아니 잼버리 이태원에서 나왔으면 철저하게 수사해서 챙겨가고 처벌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159명의 우리 새끼 같은 아이들을 죽게 만든 이 어리석은 행안부 장관이 같이 영국에 데려가서 마차 타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거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행정처장만 목표를 시켜놓고 뭘 믿고 여기 우리 아이들의 이런 행사를 칠 수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재벌 때 그 뜨거운 태양 볕에 극기 훈련도 아니고 애들 완전히 쪄 죽이게 만드는 이런 무능한 이 정권 숨을 앞에도 많이 나온다는 사람이 있을 정도입니다. 어쩌다 우리 이 정말 사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눈떠 보니까 후진 대한민국이 됐어요. 거기다 후진 법무부 장관까지 자기도 덩달아 뛰어다니면서 배우겠다고 다녔는데 뭐 나온 게 있습니까? 정말 우리 부산을 이제 어떻게 이걸 돌파해야 될 것인가. 저는 부산의 메시지는 핵심은 그거라고 봅니다. 정말 제가 그렇게 강조했던 이 부산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뭡니까? 이 대륙과 해안을 연결하는 중심점이고 앞으로 북극 항로가 개척되면 정말 중심 허구항이 될 수 있고 그런 곳인데 이 동해바다를 이 러시아와 중국과 이 미국과 일본의 그런 군사력이 충돌하는 전쟁의 바다가 아니라 크루즈가 돌아다니고 환태평양 정말 이 환동해권이 이 관광벨트와 무역의 벨트로 발전시키는 제2의 베네치아의 꿈을 가지고 그것을 정리해줘야 세계인들한테 설득력이 있죠. 미국, 일본의 핵공대장이 돼가지고 우크라이나 가서는 러시아를 적으로 만들고 중국을 가서 무슨 대만 이야기에서 중국을 적으로 만들고 아니 UAE 가서는 뭐 UAE 적은 이란이라 그러고 그러니 표가 올 것도 오겠습니까 그게? 표를 쫓아가고 다니면서 자기가 영업사원 영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런 어리석은 이 외교를 해서 정말 미국도 사우디를 찍은 것 같아요. 봤어. 미국도 안 찍은 것 같아요. 일본만 기시다가 그냥 하도 유성들이 사들어가니까 원래 사우디를 찍어야 되는데 할 수 없이 한국을 지지한다 이렇게 애둘러서 얘기가 나왔지. 정말 무슨 필요가 있어요. 중국이 가지고 있는 아프리카,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아프리카나 이 소규모 나라에 대한 영향력이 막강합니다. 우리는 미국, 일본만 보고 있죠. 근데 그 미국마저도 안 도와줬잖아요. 미국도 사우디 빈산만 눈치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 정말 기가 막힌 외교 참사. 무슨 뭐 검사가 뭐 검사를 안 시키면 되듯이 그리고 아니 그 좋은데 그러면 그 사실이라도 알리고 거기에 적절하게 외교 패스해야지 마치 뭐 막판 추격 역전 가능 이렇게 이걸 알고 있으면 이거 사기를 치고 모르고 있으면 이런 멍청한 놈들 아니죠. 아니 멍청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걱정이 된대요. 만약에 한반도 위기 상황을 발생했을 때 국가 안보의 NSC가 열려가지고 지금 북한이 우리를 지금 선제 공격할 것 같다. 우리를 침략할 것 같다. 그러니 우리 국군이 먼저 역전 타격을 해서 선제 공격을 한다.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하는 선제 타격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북한이 준비도 잘못한다 해서 북한은 공격할 생각이 없었는데 공격할 걸 오해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선제 타격하면 북이 반박 공격을 할 거 아니에요. 이거 한번도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건 결정나요. 너무나 걱정이 되는 거잖아. 이렇게 예, 무능하고 외교적으로 무능한